안녕하세요. 스마트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스마트모닝 이천호 강사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용량이 자꾸 부족하다고 뜰 때 답답하셨을 겁니다. 사진을 별로 찍은 것도 없고 동영상을 별로 찍은 것도 없는데 용량이 계속 쌓여만 갈 때, 보통 이 수많은 스마트폰 앱들이 있는데요. 앱들을 보시면 캐시 삭제를 하셔도 도움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내장 메모리, 이 내장 메모리가 이제 계속해서 용량이 채워지게 되면 더 이상 사진이나 영상들이 저장이 안 되게 되죠. 카톡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카톡에도 계속해서 메모리가 쌓이게 됩니다.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 채팅창에 보시면 우측에 톱니바퀴 누르시면 이 전체 파일 삭제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자, 보시면 우측 상단에 3자 누르시고 하단에 톱니바퀴 누르면 전체 파일 모두 삭제가 있습니다. 지금 7.76메가, 이게 계속해서 용량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이 스마트폰 용량이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전체 용량 삭제를 간단하게 하시면 메모리가 이렇게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다음에 계속되는 유익한 스마트한 꿀팁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